어젯밤 8시 53분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와 경차, 1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63살 여성 A씨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 경찰은 처음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경차가 승용차 후미와 부딪혔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가 1톤 화물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